화창한 날씨를 아주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기상캐스터 테리. 하지만 하이브에 머물던 바이러스는 엄브렐라 연구진의 셔터 개방으로 라쿤시티 전체에 퍼져나가죠. 엄브렐라의 주요 인사들은 비밀리에 구출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도시는 아비규환. 복귀한 섹시만 넵질은 감염자들의 머리를 날려 처리합니다. I told her she put her head. I'm leaving town. I suggest you do the same. 엄브렐라사의 과학부 수장인 케이는 앨리스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깨어난 앨리스는 딱 봐도 사태 파악되는 도시의 상태에 무장을 시작합니다. 엄브렐라는 라쿤시티에 거대한 벽을 세우고 검색대를 설치해 감염자의 도시 탈출을 저지하지만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수습이 되지 않는 상황. K는 결국 하나 남은 출구를 폐쇄하고 시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한편 엄브렐라의 특수요원 카를로스는 감염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시내로 출동하는데 중과부적으로 저지서는 의미가 없어지죠. 통제불능 상황에 탈출 명령이 내려지고 딸을 찾아야 하는 닥터 애쉬포드는 탈출을 거부. 시스템을 해킹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생존자를 발견합니다. 질은 페이튼 테리와 함께 성당으로 몸을 피하고 성당에는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남자와 방황하는 불쌍한 양들에게 설교하는 신부가 있죠. 감염자의 울부짖음에 성당을 확인하던 질은 집무실에서 누군가를 발견하는데 Are you all right? Just get out. You're feeding her? 겁먹은 바람 테리는 성당의 문을 열고 예배를 기다리는 감염자들을 맞이합니다. 아우구스는 리커에게 리타이어. 자신보다 멋진 앨리스에게 빡친 질. Are you? DTA motherfucker. Oh, yeah. 칼로스는 동료들과 함께 거리의 감염자들을 처리하지만 좀비들은 점점 늘어만 가죠. 도시는 쑥대밭이 된 상황. 하지만 실험하기엔 최적의 환경이라 생각한 케이는 데이터를 수집하며 실험장 네메시스를 가동시킵니다. 구조를 기다리던 카를로스는 자신들을 지나치는 헬기를 따라 부상당한 동료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보급상자는 텅 비어있고 감염된 동료는 카를로스를 물어뜯죠. 무기를 획득한 네메시스는 극장에서 진을 치고 있는 스타즈 부대를 포착.
Kaisers and armed men, well organized. 최고의 실험 대상이라 판단한 케인은 그들의 섬멸을 명령합니다. 늦은 밤 전화벨이 울리고 이놈의 인기 안 받아도 될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수화기를 드는 앨리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닥터 애시포드. 그는 학교에 숨어있는 딸 안젤라를 찾아주면 탈출을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What's he want with us? 너무 위험한 곳이라 거절하고 싶지만 라쿤시티에는 일출과 함께 전술 핵무기가 투하될 계획.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학교로 향하던 앨리스에게 네메시스의 공격이 시작되고 This is what we've been waiting for 7 seconds. Now, fully. 체급도 다른데 미니건까지 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동수단이 필요했던 질은 맥형에게 배운 기술로 시동을 거는데 잘 안 되죠? Look, I'm sorry about your friend. 죽었던 페이튼이 위협하고 망설이던 그녀는 살아야죠. Why didn't they see us? They saw us. We're assets, Nikolai. Expendable assets. And we've just been expended. Stop! Look, I haven't been bitten or anything. Look, Lloyd Jefferson Wayne. 학교에 도착한 일행은 수색을 시작하고 So did you get the call as well? Angela? 퓰리처 상을 원했던 테리는 좀비가 된 아이들에게 먹히며 상을 받을 수 있는 영상에 찍히게 되죠. You can't help her. Not now. 실은 안젤라를 발견하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려는데 Sam. 아 이놈의 댕댕이들. 실 구해낸 니콜라이. 하지만 쓸만한 댕댕이는 아직 많습니다. Oh, shit. 출구는 언제나 막혀있고 멋지게 성냥을 켜 던지는 질. 아직 한 발 남았다. Thank you. You know each other? 감염자는 감염자를 알아보는 법. 안젤라도 완전한 감염 상태입니다. It's the antivirus. The cure to the T-virus. My daddy made it for me. 하반신 장애를 일으키는 유전병으로 어릴 적 목발을 짚고 다녔던 안젤라. 닥터 에시포드는 딸의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해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T바이러스를 개발했는데 엄브렐라는 T바이러스를 빼앗아 군사용으로 만들었죠. He didn't mean for any of this. Daddy? 안젤라를 확인한 박사는 마지막 헬기의 위치를 알려주고 Computers so unreliable. 일행은 시청으로 향합니다. So what are you injecting me with? The antivirus. Here, keep a story. I worked for the Umbrella Corporation. 앨리스와 일행은 경비를 간단히 처리하고 위기를 감지한 앨리스는 서둘러 출발하려 하는데 We've been expecting you. 부대를 이끌고 나타난 케인은 앨리스와 네메시스의 영혼의 맞다이를 제안하고 No. 앨리스가 거절하자 박살을 쏴버리죠. 스피드에서 밀린 네메시스는 무기를 급조.
네메시스가 매트임을 느끼는 앨리스. I want him in the Nemesis program. Finish him. No. Prepare for takeoff. Kill her. 기억을 되돌린 매트는 앨리스를 구해내고 케인은 핵미사일 발사를 지시하는데 Detonation set at T-minus 5. My hair will be taken off. I usually drive a Cadillac. Drop it. 앨리스의 앞을 가로막은 네메시스는 헬기를 폭파. 하지만 추락하는 헬기에 부딪혀 리타이어 됩니다. Come on. Killing me. What was he trying? But it's a start. 헬기에서 떨어진 케인은 몇 발 남지 않은 총을 발사하고 없죠? 폭풍으로 헬기는 추락. 추락 위치에서는 앨리스만 발견되고 테리가 찍은 영상은 여론몰이를 하며 엄브렐라의 불리한 증거가 되지만 곧바로 조작된 영상으로 둔갑. 핵폭발도 핵발전소의 원자로 폭발 사고로 조작됩니다. 사기극의 배우로 지목된 질과 카를로스는 지명수배되죠. 연구소에서 회복한 앨리스는 기억을 잃은 채 깨어나고 Her recovery is remarkable. You're safe. Can you remember anything? You remember your name? My name. Sir. My name is Alice. Central, request immediate back. 레벨 6 authorization. Sorry, sir. 이 영화는 2004년작 레지던트 이블 2편 아포칼립스입니다. 감독은 알렉산더 윌, 출연 밀라 요보비치, 시에라 길로리, 오데스페르, 토마스 크레치만, 소피 바바서, 샌드리 홀트, 제작 각본은 폴 앤더슨. 1편보다 많아진 제작비 4,500만 달러에 전세계 1억 3천만 달러의 흥행 성적을 올렸습니다. 1편이 호러 분위기에 집중했다면 2편은 액션 장면에 집중해 달리면 숨을 헐떡이는 희귀병이 있는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정오 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